이거 언제 이렇게 농사졌어? 아니요, 언니랑 같이 먹으려고 이거 했지. 어, 그랬어. 미안해라. 세상에. 엄마네 좋으니까. 잘했지? 응, 유기농이잖아. 어, 물 먹고 크는 거야. 자, 여기다 줘. 와, 되게 깻잎도 연하다, 야. 이게 직접 따서 먹으면 더 맛있어. 예, 예, 예. 너무, 그리고 아까워요, 한 입이라도. 그렇죠, 그렇죠. 내가 딴 건데, 뭐 이러면서. 야, 야, 많이 땄다. 깻잎도 연하네. 야, 안나야, 이리 와봐. 어, 내 발, 발 지났어. 아이고, 못 일어나. 아이고, 금세 또 이게 쥐가 나시는구나. 진짜 발에 쥐가 잘 나시나? 네. 예, 자, 요새 더 자주 나네요. 아유, 이게 쪼그려 있다 보니까 더 그런가 봐요.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. 아이고, 농사 못 지워. 신가시오. 아무나 농사지요. 맞아. 좀 나? 좀 풀렸어. 제가 이 VCR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네. 김정아 씨 다리 근육이 좀 네. 빈약한 상태이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사실 허벅지 둘레가 크면 클수록 그 중성지방 수치가 낮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를 합니다. 그러니까 고지혈증, 고혈압,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라도 하체의 근력을 좀 키우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아이고, 아이고 힘들어. 바로 또 쇼파 지정석으로 가시네요.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했다냐? 아, 힘들지. 아이고. 힘드니까 내가 주물러 줄게 좀. 아이고, 진짜 살뜰하게 챙겨주시네요, 그러니까. 언니를. 이거 괜찮아? 어. 이렇게 봐. 아. 왜 이러지? 아니, 현실에 이런 자매가 있어요? 가상인물 아니세요? 그니까요. 네? 뭐. 아, 혈액순환이 안 되나 봐. 나 지금 네가 만지고 있는데도 묵묵해. 언니. 응? 요즘 혈액침은? 혈압 수치 괜찮게 나와? 괜찮아. 오늘 괜찮아? 괜찮았어. 자꾸 근데 다리에 발바닥에 근데, 쥐가 나니까. 어, 제가 걷는데 조금 좀 무리가 오면은 잘 걷지 못하겠어. 야, 세상에 정말 천사 같은 동생이네. 어, 시원해. 아, 됐어.